자, A 사승이입니다. 그러면 A는 2의 4분의 1승이에요. 그 다음에 B의 10승이 8입니다. 8은 2의 3승이죠. 그럼 10이 붕 넘어가게 되면 B는 2의 10분의 3이 될 거고, 얘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볼게요. 괄호 바깥으로 6분의를 밖으로 뺄 거면 일단 여기는 6분의 k라고 적어도 괜찮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a를 제곱하세요. 여기 a 제곱 있습니다. a가 얘죠. 2의 4분의 1승을 제곱을 하고, 그 다음 b에 2의 10분의 3을 5승하세요입니다. 계산해 보면 요거 곱하면 2의 2분의 1이 되고, 2에 요 곱하면 2분의 3이 되죠. 얘 둘은 덧셈입니다. 더하면 2가 되니까 얘는 2의 제곱에 6분의 k가 되고, 2의 3분의 k가 되고, 이게 자연수가 됩니다. k가 3 되면 되겠죠. 제일 작은 거. 자, 이 문제에는 자연수, 정수, 말이 두번 나옵니다. 여기에는 무엇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물어봤죠. 만약에 얘가 자연수가 되는 정수 K면 어땠을까? 정수면 K가 0도 가능하지 않을까? 여러분 흔하게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는데, 이게 자연수냐, 정수냐, 이게 자연수냐, 정수냐에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데, 요 부분은 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지수가 0이 되질 않거든요. 항상 양수라서. 그래도 어느 쪽이다 뭐 암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기억합시다. 자연수, 정수의 그 단어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. 정수할 때좀 틀립니다. 정수에서 답에 0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냥 버릇처럼 1부터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세요. 지금은 자연수라서 3이 답이 됩니다.